사실 FTM인데요. 저 커밍아웃을 하면 집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지겠죠? 가령 여자에서 남자가 되시는 분. 저희랑 반대로. 저희는 남자에서 여자가 돼서 MTF라고 하는데, FTM은 여성에서 남자로 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같은 이 트랜스젠더인 거예요. 커밍아웃이라는 게 굳이 자기가, 나는 그래요. 나는 뭐랄까, 오늘은 커밍아웃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주제를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커밍아웃에 대한, 이건 내가 좀 이런 게, 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진짜 토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방제 바꿨어요. 커밍아웃으로. 잠깐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많이 있었어요. 잠깐만. 얼마 전 학동님의 사례가 있었죠? 라고. 맞아요. 학동님도 이번에 커밍아웃을 했는데, 은근히 자신이, 근데 류주님은, 내가 이 류주님의 좀 상황을 모르잖아요. 어떤 스타일인지. 그래서 류주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좀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래. 뭐를 얘기를 하려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학동의 경우에는 상황을 아니까 내가 조언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자. 아, 남자 같다고. 집에서 대충 은근히 알지 않을까요? 콩진이님, 안녕하세요. 언니, 어머니는, 야는 어릴 때부터 이랬으니까 별 시덥지 않게 남자가 자고 다니는 걸 개의치 않아 하시고요. 근데 성 전환 수술까지 가시면서 남자의 외형으로 호적까지 바꾸실 생각 있으세요? 아, 있어요. 그런 생각이라면 커밍아웃 하는 게 낫겠죠. 외모서도 뭐 어차피 남자 같으니까. 나는 솔직히 커밍아웃을 한다기보다는 은근히 집에서 알겠지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래서 그냥 나는 커밍아웃을 아는 은근 자동 뽀록나기? 뭐 이런 거? 이런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내 자식은 아니겠지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학동이처럼 부모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좀 젊으신, 요즘 한 40대 후반 50대 부모님들은 그나마 좀더 옛날 부모님들보다는 마인드가 좀 오픈되셔서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나는 남자였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제 성향을 모르는 분들은 니는 잘못 태어났다고도 하고. 근데 이 트랜스젠더들한테는 다 그런 얘기를 다 해요. 남자같이 하고 다닌 거랑 진짜 남자가 되는 거랑은 부모님이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 성소수자들은 이러는 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아니 나한테는 없는 일인데 뭐내 주변에도 이런 일이 뭐 있겠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는 뭐 자기 본인들의 일이 아니면 솔직히 관심이 없잖아요.
육전이 존중해 주는데, 근데 이것도 방송 보다 보면은, 보다 보니까는 좀 이해의 폭이 넓어진 건데, 요즘 부모님들은 뭐, 그래, 네 인생 네가 사는 건데, 잘 행복하게만 살아라고 할 수 있지만, 부모님 그 가정 환경과 어떤 부분들이, 그게, 딸이 아들이 된다고 하면은, 뭐랄까. 남자로 전환이 더 힘들어요, 진짜. 수술이 더 힘들어요, 진짜. TJ나 게이보다 더 많이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에 레즈 분들이 되게 많았대요. 이렇게 우리 와겐이하고 딸기가 어제 같이 왔던 그 와겐이가 딸기분이 그 키퍼를 나갔다가 진짜 우리나라 레즈비언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레즈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근데 왜 안 보였지? 이거 하나. 탁, 티안나게 있으니까 안 보이죠. 굳이 게이분들이나 레즈비분들은 숨을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냥 남자로 여자로 사는 거잖아. 근데 이 트랜스젠더들은 티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티를 낸 거고. 누가 보면은 트랜스젠더가 진짜 많은 줄 알더라고요. 레즈분들도 옛날에 방송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싹 들어가셨어. 왜냐면은 방송에 자기 얼굴 팔리고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맞아요. 유주님 공감하는 데가 나랑 똑같아.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트랜스젠더 똑같아. 티를 안 내는 거지. 왜 그렇게 말하면은, 아니, 우리가 무슨 쓰레기를 먹었니? 뭐가 더럽다는 거야, 대체? 이해가 안 가. 지네 무슨 똥이나 닦으라 그래,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어, 진짜. 왜 지 무슨 똥은 안 보이고, 왜 남의 똥만 신경 써?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안 그래? 아, 봤어요? 저 예전에 일하던 데서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한테 누나, 저 여자 좋아요 했더니 연락하지 말라고. 내 친구도 트랜스젠더 되니까 연락하지 말래. 내 친구도. 자기들한테 무슨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굳이 왜들 그러나 모르겠어. 징그러우니까. 이유를 몰라요, 진짜, 미키 언니? 징그러우니까. 어? 나는 정상이고 넌 이상해. 이거잖아. 안 그래? 친해서 솔직히 말했는데 떠났어. 어? 걔네들은 남자가 남자 같아야 되고 여자가 여자 같아야만 된다는 그런 사상인 거지. 근데 톡 까놓고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솔직히. 류신님,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끼리 모여 있는 거 아니야. 레즈분들은 홍대, 게이분들은 이태원 종로, 그쵸? 근데 우리 테두리 안에서도 이런 소수가 소수를 차별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게 단합이 안 돼,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오히려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오픈마인드가 있으신 일반인 분들 중에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 이 게이 아들을 둔 아버지, 그리고 인권단체에서 그런 분들이 우리를 대변해 주는 분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우리를 대변해서 감사합니다. 몇 개도 감사합니다. 일단 얘기할게요, 계속.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에디정님, 고맙습니다. 근데 일반인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은 이 소수끼리 또 싸우고 있어요, 솔직히. 나는 그런 걸 볼 때 너무 웃겨. 진짜 인간적으로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인간적이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게 성소수자라서 싫은 게 아니고 성격이 못된 애들이 있어. 그거는 그냥 성격이 못돼서 싫은 거지만 성소수자가 소수자의 차별성을 두고 차별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지. 그러니까는 이게 겪어보지 않은 아는 사람들을 무조건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누나 말씀을 똑부러지게 잘하셔서, 아니, 나 똑부러지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도 내 입장에 있어서는 얘기를 하는 거지, 솔직히. 그리고 류진님 말씀이 나랑 이렇게 얘기 톡할때 같은 입장 아니에요, 우리하고? 어? 말로 따지면은 수술은 하고 싶지만은 그게 힘들잖아, 수술 자체가. 어? 여자의 몸에서 그거를 드러내고서 수술을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진짜. 그냥 어머니께 말안 하고 호르몬이라도 맞아볼까 했는데 6개월 정도 호르몬을 맞아서 털이 나서 못 숨기잖아요. 그래서 못했어요. 이게 여자가 남성 호르몬을 맞으면은 더 수염이 나고 진짜 그래요. 어? 근데 남성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보다 너무 세니까 우리는 그 주사 맞으면은 그 효과가 너무 늦게 오거든. 근데 여자분들은 여자에서 남성 호르몬을 맞으면은 효과가 너무 빨리 와. 수염도 진짜 나고. 나는 수염이 날지 몰랐어요. 그거 맞는다고 해서 나더라고. 그리고 목소리도 더 틀려지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그 주사 맞으면은 다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는 줄 알아.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성의 몸에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을 때는 효과가 빨리 오지만 남성의 몸에서 여성 호르몬을 맞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건 남성 호르몬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에 류준님 같은 상향의 BJ는 호르몬 맞으니까 얼굴도 체형도 목소리도 진짜 남자같이 변하더라고요. 호르몬 첫 번째 맞으면 변화가 없지만 세네 번째 목소리 길이가 변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얼짱 무그 있잖아. 얼짱에 나왔던 강동원 닮은 그분이 이제 변화되는 게 있는데 되게 잘생겼대요, 진짜. 그러니까요, 최첸 욕해서 진짜 보기 싫어요. 저는 탈코르셋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여자는 이뻐야 한다, 여자는 머리 길고 화장하고 꾸며야 한다, 그런 걸 없애고 안 꾸미면 쌍머리나 머리를 짧게 자른다든지 그런 걸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머리카락이 길어야 하고 화장을 해야 하고 치마를 입고 다이어트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못하겠어. 그거는 류진님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 젠더이시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건데 트랜스 젠더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대부분이.